이준석 대표의 근황과 함께 징계에 대해서 재심 청구 기한이 지났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고 호남을 중심으로 본인들의 지지자를 만나고 다닙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가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재심 신청을 접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가 김연아 의원님 재심 청구 기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당원당구의 재심 청구와 관련된 사유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제척 사항이 있는 위원이 참여했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원 당규에 위반된 때, 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고, 다음 세 번째는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이것도 지금 해당되지 않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의결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 또 직무가 정지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가 바로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이준석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뭐 본인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했지만 당원 당규에 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재심 청구보다는 다른 쪽,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일종의 의견을, 민심을 듣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런 행보를 가게 된 배경에는 지금 당원당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김연아 의원님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법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런 얘기들도 한때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이 법적 카드나 재심 청구를 접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행선지를 보니까 김병민 대변인님 보세요. 광주 분홍산 갔죠. 그다음에 호남 일정 하나 더 갔죠. 순천 갔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때 호남표를 내가 이끌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간 데가 부산이었어요 어제. 근데 부산은 우리 뭐 전재수 의원님이 워낙 강한 동네이기도 하지만 이 대표가 부산을 찾은 적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장재원 의원과의 대선 때 갈등 때 장재원 의원이 없는 장재원 의원 사무실에 가서 이 대표가 장재원은 어딨나 이렇게 약간 한번 튀는 행보를 보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행보가 어딘가를 봤더니 이 대표가 예고하기로 다음은 강원도다라고 애교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또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양수 의원도 있고 뭐 약간 그 장재원 의원 다음으로 이제 윤핵관들의 성지 비슷하게 강원 부산이란 말이에요. 부산이랑 강원도가 또 여름에 휴가 가기 좋은 곳 중에 하나죠. 아, 또 의미를 휴가로 확 바꾸네. 젊은 청년들이 또 휴가지에서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근데 하죠. 왜 부산과 강원이냐 이거예요. 강원도를, 부산은 이제 그 광주 그리고 순천 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아니, 뭐 보는데. 자연스러워요. 광주 순천에서 부산이. 그런 정치적인 의미까지 담아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여력이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냥 우연의 일치다. 그 전국을 어쨌거나 돌면서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뭐 충청도 있고. 얼마든지 충청도도 가지 않겠습니까? 인천도 있고. 전국을 돌면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 당의 문제가 뭔지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행보들을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 간의 갈등 국면들을 훨씬 더 첨예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대립각에 서 있는 본인의 위치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당내 분란을 키워왔던 문제들이 또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카드는 동정 여론을 만들어낸 일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을 정도의 동정 여론을 만들면서 조용히 사람들과 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행보를 하는 게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선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기간 동안 그 일들을 차분하게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면서 정치를 해왔던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강력하게 맞서갖고 사람들에게 독한 언어를 쏟아내면서 당내 갈등들을 키워왔는데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국면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본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본질은 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게 됐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 입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가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장외 정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윤리위 대상이 되게 됐던 수사 문제에 대한 입장들과 함께 그 대응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이준석 대표에게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예.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과 강원을 찾은 게 각각 장재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휴가철이고 또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흐르듯 광주, 부산, 강원을 찍었다. 그 말인 거죠? 네. 뭐 이준석 대표 본인도 휴가 가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뭐 부산 꽉 잡고 계시니까 부산이 다 전재수께 아니듯 부산이 다 뭐 장재현 의원께 아니니까 꼭 뭐 장재현 의원을 겨냥한 것 같진 또 않아요. 김병민 대변인 말 듣고 보니까 저도 뭐 꼭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닐까요? 네, 저도 뭐 꼭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정치 스타일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 공격형 정치인이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보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논란에서든 어떤 현안에서든 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윤리위원회 성상납 징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톤다운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상납이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닐까 라는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입니다. 저는 6개월 뒤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당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순을 밟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군요. 그 6개월 안에 경찰 수사 또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그것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든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확연히 틀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낯설다.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 또 우리 김병민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